비교적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업무부터 환경 개선 등 점포 운영을 돕는 매니저가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골목 상권의 매니저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상인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서 그릇 가게를 운영하며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이화 씨.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서류 작성과 증빙 자료 제출 등 다소 까다로운 행정 절차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상인 회장으로서 상인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늘 고심하는데 골목 상권 매니저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알뜰한 예산 운영에 톡톡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도움이 없이는 상인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오면은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에이 안 해.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골목 상권 매니저는 골목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골목 상권 매니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 지원 사업에 상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연결해주기도 하고 상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며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류적인 문제를 가장 최고로 이제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업을 신청할 때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산출 예약서라든지, 제반적인 서류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이제 수정하고 지원해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달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